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면서 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뉴스죠. 오늘 이 뉴스 권영철의 Y뉴스에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휴가 중이셨는데 큰 뉴스가 터져서 이 뉴스에 대한 전문가가 권영철 기자입니다. 저희가 휴가 중에 소환했습니다. 오늘 Y뉴스 주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도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을까? 네. 이렇게요. 네. 예, 예. 아니, 우선 저는 궁금한 게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이 아니고 네.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겁니까? 처음에 저는 예측을 하기를 예. 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 한 건은 수사 의뢰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거든요. 고발하는 것은 이제 우병우 수석의 개인 회사인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거 딱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문제니까 예, 예. 이거는 고발을 하겠다 싶었고 아들의 이제 의경 예. 특혜 문제는 이게 진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경찰 쪽에서 진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사 의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일단 두 건 다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고발은 좀 증거가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높을 때 하는 것이고요. 예, 예. 수사 의뢰는 의심은 들지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하게 됩니다. 그 증거를 검찰이 찾아달라 뭐 이런 요청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심증은 확실하다. 범죄의 의심은 가니까 검찰 예.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봐라. 그렇군요. 이런 건데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은 검찰 아마 내규일 텐데요. 3개월 내에 수사를 해야 된다. 원칙적이긴 하지만은 예, 예. 그런 게 있고 수사 의뢰는 그런 강제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요. 또 고소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이 나오면은 예. 무고가 되는데 수사 의뢰는 그런 게 좀 없는 점이 있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특별 감찰 하는 척 하다가 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물타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 검찰의 수사 의뢰까지 갔다는 것만으로도 뭐 고발은 아니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친인척과 측근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 1호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고 맞아요. 이 특별감찰관의 1호 수사 의뢰가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인 겁니다. 1호입니다. 아, 그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이 특별감찰관은 뭐 아주 친한 사이, 우병우 수석이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사실상 인사 검증에서 감찰관으로 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석수 감찰관은. 추천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때 예, 했고요. 예, 예. 이 검증 과정은 우병우 수석이 된 다음에 한 거죠. 그래요. 그런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관 특별감찰에 착수한 다음에 우병우 수석 쪽에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를 전하자면은 형 왜 이래? 어디 아파?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검찰 수사 의뢰이기 때문에 이 뉴스의 무게가 큰 거죠. 자, 그렇다면 뭐 주제 가기 전에 일단 검찰 수사를 받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김순환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김순환 검찰총장이 이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서 하거나 하게 될 텐데 이게 수사 의뢰다 보니까 검찰이 내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 특별감찰관이 1호 수사 의뢰한 사건을 예. 검찰이 계속 뭉갤 수 있겠느냐. 뭉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수사는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자, 그렇다면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 과연 계속 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할까? 이게 이제 정치권이나 청와대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청와대와 정부에 부담이 되니까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예. 우병우 수석의 스타일상 절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병우 수석이 우병우 수석을 잘 아는 사람들이 특히나 물러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요? 그 이유는 우 수석이 그동안 조직이나 대의를 위해서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보신을 위해 행동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우수석을 잘 아는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예.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중수부장이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은 우병우 수석은 대검 요직인 범정기획관과 수사기획관으로 영전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도
일만의 책임조차 지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예. 지금이라고 다르겠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퇴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사퇴할 가능성 있다고 보는 쪽은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친박계에는 우병우 수석을 흔드는 것이 대통령을 흔드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개인적인 문제지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나가지 않겠느냐. 나가지 않겠느냐. 검사장 출신의 한 원로 변호사가 우 수석이 그동안은 버텨왔지만은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은 대통령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재직 경험이 있는 한 중견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우수석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다. 우수석이 충성을 다하는 참모라면은 더 이상 버텨서는 안 된다. 자신의 문제로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예. 참모로서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사퇴할 가능성보다는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스스로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네요. 뭐 네, 예. 그렇습니다. 자관 뭐 우병우 수석을 잘 아는 법조계 한 중진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 수석이 권력에 취한 것 같다. 차적을 조회한 경찰관과 기자를 입건한다는 것은 예.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아. 자기 잘못을 취재하고 추적한 것인데 예. 그걸 그냥 한마디 나무라고 말 일이지 그걸 뭐 입건까지 하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중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 아니다 이 논란이 곁가지로 하나 지금 더 불거졌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감찰 기간이 끝나가는 마당에 이게 터져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럼 왜 그랬겠느냐? 이런 수사 의뢰나 고발이나 했을 상황에 대비한 겁니다. 수사 의뢰나 고발을 했는데. 유출했다 그래서 문제를 물타기를 하는 거죠. 예. 이석수 뭐 특별감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려면 그러니까 정치권이 뭔가 공격을 하려면은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빌미를 MBC 보도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 친박계에서 예.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바로 그걸 의도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실 MBC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잖아요. 음흠. 거기다가 민정수석 교체설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예. 교체되는 마당에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을 하면은 뭔가 북한 참시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거꾸로 물타기가 나오고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일이 나오니까 감찰관을 감찰하려는 뭐 이런 시도잖아요. 지금.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신속하게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무적인 판단을 빨리 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군요. 오랜 공안 검사의 감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자, 우병우 민정수석이 감찰, 이제 검찰까지 가게 된 상황인데 감찰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마당에 검찰 수사는 제대로 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많이 의문을 품는 대목인데요. MBC가 보도한 문건 자료에 얼마나 비협조적이었냐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딴소리하고 또 경찰은 민정 눈치 보는 건데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안 한다. 뭐 이런 예, 얘기라거나 예. 또는 뭐 마세라티 리스 회사의 명의로 돼 있는데 자료 달라고 하면은 검찰에 달라면 주는데 특히 여기서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없다라고 버틴다거나 자동차요. 예. 특히 우병우 수석이 아직도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는 거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결국은 결론은 네. 권영철 선임 기자가 보기에는 사퇴는 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다들 착각을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흔드는 것으로 우병우 수석을 여기서 경질하면은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오히려 우병우 수석을 끼고 가면은 예. 이미 사정을 총괄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음흠. 권위를 잃었어요. 그 사람이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사정을 총괄할 수 있겠고 또 대통령의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따름이죠. 그걸 예. 두는 게 그럼 우병우 수석이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